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른데요.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시대에 있어서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개혁이나 혁신이 필요할 때마다 거론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추모사업회에서는 김대중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김대중 연대기라는 참 힘든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신 1923년부터 서거하신 2009년까지의 일생을 총 6부, 25권으로 엮었고요. 오늘 출판기념회에서는 그 중에서 1차로 1979년부터 1987년, 그리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6권의 책을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책을 밖에서 보셨겠지만, 1차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량입니다. 1차의 책인 만큼 앞으로에도 남아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책에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담기에는 이것도 짧은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길고 힘들게 편찬이 된 김대중 연대기 여러분께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오늘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묵념만 진행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지만 오늘 출판기념회에서는 내빈 소개는 따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을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이고요. 자, 먼저 본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민회장이시고 또 윤풍식 간행위원장님이신데요. 앞으로 모셔서 개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풍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뜻밖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대기 출판 기념회에 제가 첫 이렇게 순서로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을 건가 하고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정진배 원장님이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 각종 행사에 조그만한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 조그만한 구멍이 막히면은 구멍을 같이 이렇게 뚫고 또그 구멍 속에서 변함없이 그 일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는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연대기를 혼자서 고생하시고, 고생하셔가지고, 그 많은 책을 발간하면서, 여기 꼭 참석하셔가지고, 그동안 같이 했던 그런 그것을 기념으로 한번 본 기념회
가림산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하찮은 제가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늘 동계하시고 성진기 회장님이라든지 이 위에서 우리 들어보면 우리 광주시 전체로 보더라도 큰 대모님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조그마한 굴목을 뚫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첫방 기념에서 첫 인사를 드린 게 대해서는 원한 영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국일에 근대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슴에 새기는 것이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가 싶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견해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한 모든 간행무라든지 역사 기록관이라든지 이런 연대기라든지 우리 정진배 원장님께 하셨던 우리 대화록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뭐 우리는 지금 많이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진배 원장님께서 소년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건너서 대통령 되기까지 대통령 되면서도 또 물러나면서도 얼마만큼 많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대화록을 남기고 그러면서 그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를 해서 한 20여 년간 제가 대표해서 보았을 때 하루라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도록 매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남기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늘 쓰시고 또 대화를 하면서 많은 석학들을 또 모시고 강연을 하시고 강의를 시키고 그런 모든 것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그 업적이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무한한 어떤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 우리 정진배 원장님한테 저 가슴 깊이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만은 여기 전체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오실지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우리 정진배 원장님한테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업을 하면서 뭐 정치 분야 쪽에 가능하면 참여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업적을 연별로, 월별로, 일로 정리해서 발행하는 이 책을 내가 보면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했던 그 철학, 그 다음에 봉사정신,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죽는 날까지 우리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그나큰 우리 모든 동포들한테 심어주는 조국 통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을 읽고 현재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여야 할 것 없이 서로가 합의하고 정치하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좀 읽어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이게 너 죽이고 나 살단 식으로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싸움꾼들이 하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지금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정신을 팔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와서 팔고 또 자기들 힘들다 그러면 또 와서 팔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것은 너 죽이고 나 살라는 이런 현 정치를 보면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
그 대통령님에 대한 후배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이렇게 모시는 한 국민으로서 뭐 한 기업인으로서 본다 그러면 참 실망스럽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그 정신을 이렇게 살려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정진배 원장님께서 후대라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정치가 발전하고 또 정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조국 통일이 언젠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 좋은 기록들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고 특히나 정치하신 분들이 많이 읽으면서 이 정신이 길이 빛나고 또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융통식 간행위원장님의 개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또 축하의 말씀을 대표해서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전 정교조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끊어야 주실 때 우리가 마이크를 지금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일수록 대통령님과 같은 지도력이 참으로 몹시 그리운 때입니다. 그 험난했던 시절에 여소야대 시절에도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셨던 일들 참으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방대한 대통령님의 연대기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내신 정진백 회장님은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마음이 다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그분이 가진 그 큰 위대한 정신 그리고 가치는 참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는 선이 굉장히 높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엮으신 우리 정진배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책 한 권 펴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든지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또 감사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책이 1차로 6권이 편찬됐다고 했는데요. 그 책을 먼저 넘겨보기 전에 먼저 읽어보신 분에 대한 서평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이분은 이 방대한 1차의 책들을 읽고 어떤 점들을 느끼셨을까요? 박한수 김대중 평화센터 기획실장님 모시고 서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대중 평화센터 박한수 기획실장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그 짧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연대기 출판을 위해 지난 5년간 각고운 노력을 해주신 정진백 추모사업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연대기는 총 25권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오늘 출판되는 6권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권한과 영광이 교차되는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시기입니다. 연대기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대통령님의 진면목과 함께 정진백 회장님의 대통령님에 대한 추모우정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에 관한 출판물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 등 무수히 많은 출판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출판물들은 대통령님이 집필한 원고 등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연대기는 대통령님과 동시대를 살아온 다른 이들의 활동과 생각들을 함께 엮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중국 언론이 기록한 대한민국의 현대사, 팀 쇼롭의 기밀문서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중집회에서 낭독된 성명서와 유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제공한 대통령님의 수첩 메모와 대통령님께서 직접 구술한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김대중 연대기는 우리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이 포함되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아카이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기록물 담당자로 내정되어 대통령 기록물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와대 생산 대통령 기록물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록에 충실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은 법률 제정을 명령하셨고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청와대 기록물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되는 김대중 연대기는 기록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득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연대기 출판은 단지 대통령님의 행적을 둘러보고 그분의 업적을 평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의 연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어 미래를 헤쳐나가는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연대기 출판을 축하드리며 정진백 회장님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수 교육실장님 서평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담당자로서 오늘 이 연대기가 정말 감동스럽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굉장히 힘들겠지만 구절구절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오신 삶을 책으로 읽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먼저 그분의 일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잠시 영상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 7천만 민족이 안녕을 누릴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때로 태어날 것인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모습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납치와 살인, 미수, 그리고 사형 선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 남북 정상회담까지 참 위기와 고난이 그 누구보다 많았던 것 같고 그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짧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참 감격스러운데요. 여러분의 그 감격을 김대중 연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는 축하 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곡이죠. 당신 우리입니다. 노래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노래는 고은 시인의 헌시 그리고 가수 신영원의 작곡으로 당신은 우리입니다 라는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소프라노 김선희님께서 불러주실 텐데요. 노벨평화상 광주 정상회의 독창자, 뉴욕 UN 세계 고아의 날 포럼의 독창자로 탁월한 감성 표현과 호소력으로 많은 분들의 깊은 감명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그 감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독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주셨는데요. 상황에 맞출 수 있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김대중 연대기를 출판하신 우리 전진배 선생님에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여러분이 묻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을 대신 또 질문해보는 그런 북콘서트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이 북콘서트는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이신 오주섭 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수 처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하나 둘 아니요. 네, 방금 소개받은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자이신 김대중 추모사업회 정지백 회장님 모시고 또 홍진성 전대표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자 색깔이 달라서 가운데로 놔두는 게 색깔이 내리받을 것 같아요. 가운데로.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또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오해된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늘 북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자이신 김대중 추모사업회 정지백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여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준석 교수님께서 이제 또 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연대기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부터 한 5년 걸렸네요.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71년부터 2009년 돌아가시기 직전 6월까지 각종 그 인터뷰하신 것을 모아서 김대중 대화록으로 5권짜리를 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대기를 구상하게 된 것은 우리 그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제가 일찍이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인데 1876년에 월간 신동화 1호로에 별책부록으로 개항 100년사 연표라는 아주 좋은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 오소백 선생이 1965년에 해방 20년이라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가 그때 헌책방에서 구입하고 이러는 일련의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하신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우리 남한만의 역사도 아니고 북한과 함께하는 역사만도 아니고 제3세계사 이런 피압박 그 제3세계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원대한 연대기를 한번 구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해방 20년 개항 100년사 연표 이런 수많은 제가 서책들을 자료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제가 2018년 김대중 대화록을 완간하고 바로 착수를 한 것이 김대중 연대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모셔가지고 독거서트라는 내용을 이렇게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제 소견에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십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신데도 수많은 그 폄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진상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경실련의 오지섭 사무처장 저희 셋이서 식사 한번 나누다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억울하신 면을 좀 우선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 두 분께서 적극 동의해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 진행해 주시고 또 권 교수께서 또 질문하신 그런 논점을 가지고 제가 팩트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주요 문제는 지금 이 한 장짜리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1980년 5.18부터 1997년 대통령이 당선될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섯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선 교수님께서 주요 논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고 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섯 권의 책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이제 그 여섯 권의 책 중에서 책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95년을 전후한 시기는 이번 이제 편집본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79년부터 97년까지의 시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5.18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의 기운이 한참 이제 끌어오르다가 그것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면서 김대중 선생님은 또 다시 이제 내란 음모 사건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는 이 고난의 시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전 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를 내리는 것까지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짜여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오해로 뭐 화두를 던지셨지만
오해도 이제 작은 오해, 큰 오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아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화해, 용서 이런 것들 섣불리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대로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용서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거나 그래서 뭔가 더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야 오히려 문제가 더 잘 해결됐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김대중 대통령이 약간 나이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약간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기표 선생님은 어떤 이제 글을 통해서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에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강연 속에 얘기 나옵니다. 장차관의 제약은 모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 중요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정치 보복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이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적 종교적 신성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피해 당사자로서 품으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금 권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이브하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고 대전략가이시고 그 지혜와 대전략을 국정과 자주 국익 예결하는 관점에서 실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성격은 굉장히 복잡하게 착종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세월이 35년입니다. 그 다음에 해방공간에서 6.25 전쟁까지 어마어마한 좌우익의 피투성이에 동족상잔에 5년이 있습니다. 그로부터도 이념이 좌우로 갈라지고 또 계급적, 계층적 그런 분열이 심하고 여기에 또 박정희 정권에 돌아가지고는 1971년에 지역감정의 올가미가 우리 모두를 올가미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통합이라는 큰 용암물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화해에 그런 보석이 정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박정희 전두환 또 자본가 또 군부 이런 수구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지 않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지도자로서의 국정 수행을 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마찰은, 파열은, 분열상 그런 것이 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구 기득권 세력의 뒤에는 우리를 35년간 압박했던 일본이라는 보수 국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방 공간 이후로 전역으로 들어온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적 국익 예결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사고하시고 정책적으로 집행하시지만 미국과 일본을 안심시키지 않고서는 이념, 계층, 지역 간의 화합은 물론이고 큰 그림으로서 우리 남북 간의 조국 통일에 평화적인 공존에 평화적인 교류에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노태우라는 개인을 용서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완성과 남북 간의 평화 공존 평화 고리에 갈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어떤 지역화, 남북 간의 평화 공존, 또 세계적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지지, 이러한 고도의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지혜가 그 기저에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혀 각본이 없는 대화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논제는 사전에 이렇게 대충 잡아주셨지만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전혀 미리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어서 지금 또다시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이제 정진명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단순한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만 비롯한 것이 아니라 냉철한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제가 책을 보니까 79년도에 이제 연금에서 풀려나고 8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런 대목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김대중 선생님은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등원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 없이 등원해서는 안 되고 항상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는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대립적인 상황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거나 갈등은 나쁜 거라거나 싸우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태도는 아니셨던 것 같고 항상 선명한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군부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일정한 민주적 원칙 또는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보장받지 않고서 섣불리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제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뭔가를 함께하는 것을 경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9년, 80년 초에 또 타겟이 돼서 박해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김대중 선생님과 이제 광주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또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정규배 선생님은 이 책을 편집하시면서 광주와 김대중이 맺게 된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졌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끝내 돌아가신 후에도 서울 현충원에 묻히시고 광주 국립묘지에 묻히지는 않으신 선택까지 하신 것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방금 이제 권 교수님의 말씀을 짧게 짧게 끌어서 대답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국장이 진행되는 11월 5일 날 단 1초도 TV 화면 밖에다 눈을 두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김수환 주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셔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서 만주군관이었고 또 한국전쟁 당시 이후는 굉장히 정치군인으로서 고급 정치군인으로서 정치지향적인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갖고 온 권위주의 온갖 독재의 전형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거기서 그 박정희의 죽음에서 김수환 시인이 하신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박정희 죽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 민주주의고 평화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11.6 이후에 굉장히 합리적이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계엄해제도 구호로 외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때는 국회가 해산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1980년 5월 17일 날 군사 쿠데타 전두환에 군사 반란에서 국회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회가 정상 가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엄 해제를 요구해라. 이걸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영삼, 김종필은 굉장히 나이브했죠. 낙관적이었죠. 서울의 봄은 온다고 믿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절대 서울의 봄은 절로 오는 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노력을 했죠. 어쨌든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됐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5.27을 맞이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망월동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나라든 대표적인 국민묘지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뭐 특별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과 김대중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위 현장을 꽃무늬라고 따라다니면서 광주 12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구호가 세 가지였죠. 김대중은 석방하라, 전두환 올라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그 세 가지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이 5월 17일 날 강제 연행해서 남산 중앙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전남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그러한 의기로운 액션은 아마 공영터미널 정도에서 저는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의기로운 그 항거가 전시민 항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이라는 우리의 그 최고 바람 속에 우리의 그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그 우리가 표현할 길 없는 고통 속에서 당시 80만 광주 시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 아주 노약자하고 어린 아동들을 빼놓고는 거의 30만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강제 연행 속에서 5.18 민중항쟁은 전 시민 항쟁으로 전남도 전라북도 일부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을 살린 사람은 카터도 아니고 레이건도 아니고 또는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의 어떤 호소도 아닙니다. 5.18 민중항쟁 기간 동안 그 거대한 인민의 힘이 피플파워가 김대중을 살려낸다. 김대중 석방하라. 이 피어린 항쟁의 외침이 바로 미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협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혁명적 상황으로 전환하면은 이건 어렵다. 수습 불가다. 그래서 일단 한국을 혁명적 상황으로까지는 몰아갈 수 없다. 김대중을 사형을 시키면은 강제 연행인 상태에서도 30만, 40만 명이 매일같이 나왔는데 만약 김대중이 죽었을 경우 그것도 강제로 사법살인을 해서 군부, 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을 때 과연 사우스 코리아의 또 피플파워 인민혁명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레볼루션이다. 혁명이다. 저는 미국의 그러한 아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결국 카트에서 레이건 또는 이 세계 뉴스의 각국 지도자 심지어 일본까지도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오해가 이제 작은 오해부터 이제 큰 오해까지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사실 세간에 막 널리 퍼져 있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병 환자 또는 이제 권력의 이제 권력을
추구하느라 계속 출마하고 남들 고생시키고 뭐 이런다는 식의,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해서는 호남을 볼모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고 하는 이런 오명들이 계속 따라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지게 된 계기가 1987년에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고 그해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왜 단일화를 하지 않고 죽 서서 노태우에게 줬느냐,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 비난을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위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2, 3위가 바뀌었다면 이제 그 비난이 달리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위는 이제 YS였고 DJ가 3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욕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계 은퇴가 강요되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출마할 때에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이 편집하신 책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김대중 선생님의 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입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크로니컬하게 시간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지를 보니까 세간에 정말 큰 오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전국적인 지도자로 뜨게 된 것이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1969년 효창농장 연설입니다. 삼성대학.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자질을 간파하신 장면 박사라든지 박순찬 전 총재라든지 그 다음에 유진호 총재께서 1967년 6.8 그 부정선거 속에서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를 뽑을 때, 원내 총무입니다, 그때는. 유진호 총재가 김대중을 지명합니다. 근데 유진호 그분은 오너가 아니죠. 그냥 영입된 분이죠. 그걸 유진산, 옛날 한민당 세력, 민주당 쿠파들이 거부합니다. 특히 유진산이가. 그래서 어부지리로 원내 총무가 된 사람이 김영사입니다. 아까 그 효창농 연설장에서 김영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효창운동장에서 연설 오늘 뽑을 때 그때 당시 친민당과 제야가 결합을 해서 처음으로 삼성기업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이제 제야에서는 한신대학교를 설립하신 김재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준, 함석헌, 이병민 이런 선생들께서 효창운동장에서 김대중 연설을 보고 함석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있구나. 김대중을 일러서 대통령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 전국의 지도자로서 급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 9월 29일 날 제7대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략해서 그런 지도자로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김대중을 악마로 몰아가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바라보는 악마는 늘 바깥이죠. 예전에는 소련이었고, 그러다가 뭐 이란도 됐다가 베트남도 됐다가 지금은 중국이고요. 북한,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쪽이 또 악마이고, 또 후세인이 재개될 때까지는 이라크도 악마였고, 미국이 볼 때 악마는 늘 바빠집니다. 근데 박정희는 유일하게 제가 바라는 악마는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식을 통해서 김대중 죽이기를 합니다, 박정희. 그 작동을 이해받은 전두환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1987년에 6월 항쟁에 이러한 결과로서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된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김대중 당시 통일민주당 고문입니다. 김영삼 총재고. 김대중 고문께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옆에서 제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민호 파동을 겪으면서 신한민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급조하면서 36개 미창당 지구당이 있다. 이 36개 미창당 지구당을 조직체를 선정하는 지명대를 하자. 그래서 각 지방의 정치 열기도 고양시키고, 그러한 고양된 정치 열기 속에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1970년 9월 29일처럼 멋진 경선을 치르자. 이거에 김대중의 제안입니다. 이걸 김영삼이 어떻게 거부하냐. 시간이 없다. 그래서 36개 미창당 지구당이 밀려갑니다. 그러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둘이 문을 잠가버릴 테니까 방 안에서 뭐 남녀가 둘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둘이 알아서 답판 짓고 나와. 이런 식의 이 아주 싸구려 옐로우 페이퍼들이 앞장섭니다.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누군가 양보해야 된다. 그 고민 끝에 김대중이 김영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자. 총재와 후보 카드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카드를 뽑아라. 당신이 후보를 하고 싶으면 후보 카드를 뽑고 그러면 내가 총재를 하겠다. 당신이 총재를 하겠다면 내가 후보 카드를 뽑겠다. 김영삼이 거부합니다. 총재 후보 분리 불가. 총재 후보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통일민주당 개헌특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통령 이렇게 그 단선으로 하지 말고 단임으로 하지 말고 원래 상공헌법이 잘 되어 있다 그런대요. 거기에서 단 한 가지만 추가를 시켜라. 부통령제를. 대통령 4년 중임제 플러스 부통령제. 김영삼한테 그럽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하고 내가 부통령 하겠다. 러닝메이트를 하자. 그 대신 헌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요.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김병관 당시 회장이 9월 29일날 1980년 9월 29일날 남산 외교구락부에서 3자회담을 갔습니다. 거듭 부탁하는데 역할 분담으로 가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김영삼이 1시간 40분 동안 이야기해서 거부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됐을 때 함석헌 선생을 이슈한 46인의 제야 지도자가 말씀을 합니다. 왜? 김영삼이 김대중이 안 된다는 불가론을 딱 두 가지로 겁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 박의도라는 인간이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후보가 노태우인데 이쪽에 호남의 김대중 후보가 된다면 지역 감정이 확대돼가지고 이 걷잡을 수 없다. 이 지역 감정 문제가. 그래서 영남 후보끼리 한번 붙어보자. 당시 양보해라. 이거 김영삼 논리입니다. 그걸 정면으로 함석헌 선생이라는 제야 지도자들이 10월 6일 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사고를 가져와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후보 단일화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전국의 순회를 하면서 전국 순회 연설을 하면서 사전에 예비 선거 과정을 거쳐서 누가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는가를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다시 그로부터 6일 후에 10월 12일 날 민통위원회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을 불러다가 면접을 하고 최종적으로 10월 12일 날 김대중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거의 서칭 비판적기입니다. 비지구를입니다. 민주화동 세력에서. 그로부터 4일 후에 10월 16일 날
그때 전국민주운동연합의 정국영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김근태 선생께서 10월 16일 날 옥중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고려대학교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양임을 초청해서 정책 토론을 갔습니다. 국민의힘도 본부에서 주최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회가 끝나자마자 김영삼 당시 후보께서는 거기서 야유 비난을 한 90% 받았습니다. 김대중 후보 딱 10%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김대중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못해도 내가 출마한다면 하니까 야유를 놨습니다. 나머지는 90%는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후보를 앞세우고 종로까지 시간들이 갔습니다. 이미 그런 그 함석근 선생이나 이런 제야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지금 어느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예비선거 과정은 이건 그야말로 바로 우리 어느 누구도 손에 잡힐 만큼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총재 후보로 추대가 되고요. 통일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김대중 후보 또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거기서 총재 후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80년 선거입니다. 11월 29일입니다. 저는 그때 아까 화면에 있었습니다만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가 그때 제가 11월 28일 날 저녁에 교보문고 뒤에 미도장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사이드에다 여관 29도 체감하고 유세까지 말아서입니다. 그 여의도의 인파는 말을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들 속에서 마치 저는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그 어떤 영성에 운동하는 성령에 대한 어떤 그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듯이 땅에 뛰어선 막 김대중을 연호하고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백년 한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시청까지 행진합니다. 김대중 자서전에는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행진하고 나오는데요. 시청을 행진합니다. 서울역 행진은 보람의 집회 12월 13일 끝나고 서울역 행진했고요. 11월 29일 여의도 집회 연설 후는 서울시청입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10만여 명이 밤이 깊은데 헤어질 줄 모릅니다. 겨울날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시청에서 무게차에서 즉흥 연설하십니다. 생생히 얘기합니다. 당시 그때 아마 대통령 떨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피터우룩을 건면한 겁니다. 이제 미국 독립을 드려야 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주인님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군부도 우리말을 드려야 합니다. 후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론도 우리말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재벌도 우리말을 드려야 합니다. 그 1987년의 정치 정세 속에서 김대중을 비투하는 거대 세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검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보 미도장 영안에 돌아와서